네, 12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121번 문제를 보니까는요, 단어가 같은데 품사만 살짝 바꿔놔서 이거 어떤 문제? 어형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형 문제는 빈칸 앞뒤만 보고 정답을 확인해 주시는데, 빈칸 뒤에 보니까 누가 보인다? information이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앞에는 동명사 releasing이 있어요. 동명사는 동사와 성질이 같기 때문에 release란 동사가 목적어로 명사를 쓰죠. 그러면 동명사 releasing이 되더라도 뒤에 이렇게 명사 목적어가 따라온다는 거죠. 그럼 빈칸은 없어도 되는 자리인데 껴들어갔다. 그렇다면 무슨 역할을 한다? 수식의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수식은 항상 뒤에 있는 단어를 수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information 수식해야 되니까 형용사의 형태로 해서 C에 confidential 쓰시면 되겠어요. 기밀의, 비밀의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그 회사의 최고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직원들은요. 비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자제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To anyone not involved for the time being이라고 해서 관여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For the time being, 당분간 동안에 라는 뜻으로 쓰였네요. 자, 122번 문제예요. 122번 문제는 어휘 문제고요. 부사 어휘가 4개가 들어가 있다. mainly가 이게 무슨 뜻이다? mainly하고 chiefly하고요. 같은 의미로 쓰는 단어죠. 주요하게 라는 뜻이네요. 주로 라는 의미로 쓰고요. ideally는 이상적으로, evenly는 무슨 뜻이다? 평평하게, 뭐 공평하게, 뭐 이런 의미로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누가 들어가는지는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uniform보다는 이라고 했어요. uniform이라고 하면은, 딱 맞춰진 옷의 스타일이죠. 그죠? 유니폼보다는 어떻게 하겠다? 다양한 종류의 옷들을 주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사들이. 그죠? 그런데 이 다양한 종류의 옷들이라는 것이 위치 이하를 수식을 받고 있죠. 그래서 위치 이하를 보면 다양한 옷인데 어떤 옷들이냐면 which can show their brand more explicitly. 뭐예요? 브랜드를 보다 명확하게. 그죠?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보다 more relaxed image라고 해서 뭐다? 보다 편안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종류 옷들을 주문하고 있다. 이런 의미죠. 자, 그렇다면 우선 같은 의미의 부사 두 개가 있다는 거 지워주시고 공평하게 편안한 이미지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정답은 B에 ideally가 들어가는 게 맞겠네요. 요게 이제 사전상의 뜻을 보시면 이상적으로라는 의미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의역을 해주시는 게 자연스럽냐면, 유니폼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옷들을 주문을 하는데, 이 옷들은 브랜드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으면서, 가능하다면 보다 더 편안한 이미지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옷들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는 게 좋겠어요. 더할 나위 없이 가능하다면 이런 의미로 하셔서 정답은 B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23번 문제는 관용적인 전치사의 쓰임을 물어보는 수거적인 형태의 전치사 사용이에요. exchange란 동사가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exchange가 교환하다란 뜻이죠. 그래서 A를 B로 교환하다라고 하면 exchange A.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간다? with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X2 스테레오 시스템을 X3 스테레오 시스템으로 바꿨다라는 의미로 해서 exchange A for B 요 구문을 물어보는 문제에 정답은 A로 가신다라는 거고 이 단어가 이제 같은 의미의 단어로 해서 교환하다, 교체하다, replace라는 단어가 있죠. replace도 A를 B로 교환하다라고 해서 쓰실 수가 있는데 이때는 전치사가 어떤 전치사가 들어간다? with가 들어간다는 거. replace A with B 요 구문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실게요. exchange A for B 하고요. 그런데 최근 기출은 exchange A for B. 요게 최근 기출이시고요. 넘어가셔서 124번 문제예요. 114번 문제 어휘 문제 아니고요. 품사 어형 문제네요. 잘 보니까 빈칸 앞에 누가 보이냐면 work 일할 수 있도록 이게 work가 몇 형식 동사다? 일형식 동사다. 자, 일형식 동사는요. 주어와 동사만으로 문장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동사 뒤에 빈칸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이 빈칸이 어느 자리에 있던지 누구를 쓰시면 된다? 부사를 쓰는 문제로 출제되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지금 work라는 동사 뒤에 빈칸이 있다는 것은 여기가 부사가 들어가서 이 부사가 어떤 역할을 한다? 앞에 있는 동사 work를 수식을 해주는데요. 이 부사는 다시 한번 부사 more, more는 다시 한번 even이라는 부사의 수식을 더 받아준 거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을 하도록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한다? 보다 효율적으로. 근데 even이 붙었으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죠. 효율적으로 일을 하다라는 의미로 해서 정답은 C에 effectively를 넣으셔서 work라는 투부정사 수식하는 단어로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예요. 125번 문제네요. 125번 문제는 지금 unless만 접속사고요. 나머지 세 개가 다 뭐다? 접속 부사라는 거. 얘네들은 부사예요. 네, 부사. Therefore, 그러므로,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instead는 대신에 라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빈칸 뒤를 보시면은요, 내년에 예산이 주어가 되고, shows가 동사고요, that 이하가 뭐가 된다? 얘가 지금 목적어가 되는 완벽한 문장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완벽한 문장은 문장을 이끌어주는 누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라는 거. 부사는 문장을 이끌 수가 없죠. 그래서 B, C, D가 지워지고 정답은 A로 가시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내년에 예산이 그저 자금의 상당한 증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임금 인상은 예상하기 힘들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126번 문제로 가시게 되면. 예, 형용사 어휘 문제죠. Powerful 무슨 뜻이다? 강력한이라는 뜻이고요. Avoidable 피할 수 있는. 그 다음에 C는 accelerated 무슨 뜻이에요? 가속화된. 그저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의미의 형용사고요. Scenic 하면은 풍경이 아름다운이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런데 요네개 중에 지금 area 명사 area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로 들어가는 자리고요. 누가 정답인지는 정답을 알려준 단서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surrounded by 무엇무엇으로 둘러싸여 있어서라는 뜻이네요. 근데 뭘로 둘러싸여 있냐면 tropical rainforest니까 뭐다? 열대 우림이죠. 열대 우림과 the coastal route 뭐다? 해안가 도로죠. 그죠? 열대 우림과 해안가 도로로 둘러싸여 있다면 이 지역은 진심으로 어떤 지역 중에 하나일 것이다? 자, 산은 수풀이 우거져 있고요. 해안가를 따라서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보고 연상되실 수 있는 형용사는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풍경이 아름답다라는 의미의 시닉으로 가시는 게 가장 무난하겠네요. 자, 다음 문제 127번이요. 127번 문제 요거 품사 찾기 문제예요. 품사 찾기 문제인데 candidates가 주어가 됐고요. candidate 그다음에 hold가 동사. 그리고 나서 both A and B죠. 그래서 석사 학위도 있어야 되고 적어도 3년간의 경험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완벽한 문장. 그러고 나서 빈칸이 있는데 빈칸 뒤에 보니까 전치사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빈칸은 이 전치사구를 수식해 줄수 있는 구의 수식 누가 하나요? 명사가 형용사를 수식하고 형용사가 명사 수식하는 것 말고는 나머지는 다 누가 수식을 해준다? 부사가 수식을 해준다. 그래서 여기는 가능하다면이란 의미로 해서요. 부사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정답은 D가 되는 게 맞겠어요. 가능하다면 엔지니어링 쪽이나 아니면 관련 분야죠. 생명공학과 같은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해서 정답은 D로 가실게요. 자, 128번 문제. 128번 문제 요거 품사 찾기 문제고요. 지금 문장을 보시게 되면 운송 중에 물품이 분실이 되거나 손상이 된다면 우리가 주어가 됐죠? 우리가 시작을 할 것입니다. 처리하는 것을 무엇을 뭐죠? 환불이나 교환을 즉시 처리해 줄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빈칸은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들어가고 목적어 뒤에 누가? 동사 begin을 수식하기 위한 누가 들어가는 자리? 부사 자리가 되겠어요. 즉시 처리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누구로 가신다?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promptly로 가시는 게 맞겠어요. 자, 요거 잘 봐두세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요. 동사 뒤에 누가 있을 때 목적어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 동사와 목적어는 뭐가 된다? 짝이에요.
갈라놓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동사 옆으로 못 가고 어쩔 수 없이 어디로? 이 뒤로 부사가 이렇게 빠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수식을 받는 단어와 수식을 하는 단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구조가 보이게 돼요. 요 구조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자리가 항상 부사 자리는 아니거든요. 이 앞에 있는 명사, 목적어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부사 자리가 되냐, 형용사 자리가 되느냐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어떻게? 해석을 하셔서요. 이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가 수식을 해주는 단어, 수식을 해주는 표현이 앞에 있는 명사 목적어인지 그 앞에 있는 동사인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12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즉시 처리를 시작하다죠. 예, 동사 확실하게 refund나 replacement를 수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동사 수식하는 걸로 보셔서 C에 promptly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실게요. 그 다음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역시 품사 찾기 문제고요. 빈칸 앞에 누가 있다는 거, 동사가 있다는 거, 동사 뒤에 누구 자리?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니까 품사는 누가 들어가야 되겠다? 명사형이 들어가셔야 되겠죠. 정답은 누구로? D에 recommendations. 얘가 권장사항이나 추천사항이란 뜻의 명사로 쓰죠. 정답은 D로 가실게요. A는 동사형이고요. B하고 C는 분사로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130번 문제예요. 130번 문제, 요거 문장 구조 잘 보셔야 되는 문제인데 빈칸 뒤에 satisfy, 동사 원형이 있다는 거 봐주시고요. 지금 빈칸 앞에는 a suggestion부터 해가지고 new까지 봤을 때 suggestion, 제안인데 어떤 제안이냐면 그죠? 회사의 시애틀에 있는 브랜치를, 브랜치 중에 하나를 이전하겠다는 제안이죠. 어디로 이전을 해요? 뉴욕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문장 안에는 빈칸 앞에는 누가 없다? 동사가 없다. 그래서 얘가 동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satisfy라는 동사 원형과 어울려서 들어갈 수 있는 걸 찾는다. A는 조동사 다음에 본동사로 satisfy가 들어가고 그 사이에 부사가 수식을 하기에 들어가는 구조 가능하고요. completed는 분사가 동사 수식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요. have가 들어가면 안 되죠. 왜 그래요? 주어가 suggestion이다. 주어가 복수형이잖아요. 그러면 have는 안 되죠. 예, completely도 안 돼요. 동사 수식하는 부사인 건 좋은데 얘가 그냥 여기가 부사가 돼버리면 지금 얘가 그냥 동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동사가 돼버리면 얘는 복수형의 동사고 주어는 단수형의 명사이기 때문에 수혜일치가 깨지죠. 예, 그래서 우리는 빈칸에다가 누가 들어간 구조로 조동사가 들어가서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는 A로 정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